제가 시식을 먹으러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제 카들라우에서 마지막 밤이고요. 저녁 먹으러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식이라는 필리핀 요리 먹으러 갈 겁니다. 가시죠. 화면 왜 이렇게 먼저 쏘? 제가 시식을 먹으러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ATM에 돈을 뽑으러 갔는데 ATM기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뽑는데요. 나 지금 돈 없는데. 아, 왜 돈이 없지? 아, 왜 나온 거야 그러면? 다시 걸어가야 돼. 네, 다시 걸어가야 돼요 지금. 돈이 없어서. 돈 뽑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현금이 없어요. 내일 일요일이잖아. 얘네 출근도 안 할 거 아니야. 아, 큰일 났네 진짜 이거. 아, 나 미치겠네. 헬로. 이게 아 잠깐 돈이 되나? 혹시 시식? Yeah. Only 250? Yeah. Only. We come to drive. With rice? Yeah, only one rice. 아, 오케이. 제가 딱 250 해줘 있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낮에 온다고 했던 Wait a second, please. 낮에 온다고 했던 그 알렉산더스라는 레스토랑이고요. 아, 원래 피자도 먹으려고 했는데 아, 돈이 없어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Thank you. 자, 드디어 알렉산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짠. 들어가 보시죠. 아, 피자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자 만드는 걸 보니까 더 먹고 싶어졌는데요. 와우. 뭐 돈이 없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좀 덥습니다 근데. 시식과 피자가 유명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알렉산더스였는데요. 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앉아볼게요. 자 여러분, 제 전재산 지금 250페소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지금 이거 시식 시켰거든요. 아, 땀난다 진 땀난다. 맥주도 못 마셔. 그래도 어떻게 왔습니다. 왔으니까 또 맛있게 먹고 촬영 잘 해볼게요. 진짜. 아, 생각해도,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네. 진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시식이고요. 돼지고기랑 야채를 같이 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섞어가지고, 여기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어떤 맛이 날지 상상도 안 됐었는데요. 먹어볼게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터트려서 비벼서 먹는 거래요. 돼지고기와 갖가지 야채들이 잘 볶아져서 나온 시식. 섞어서 냄새는 엄청 좋아요. 노른자까지 터트려서 잘 비벼줘야 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퍼가지고 밥이랑 필리핀 현지 음식, 과연 시식의 맛은 어떨까요? 그 대망의 첫입인데요. 돼지고기가 식감이 되게 신기해요. 엄청 쫀득쫀득해. 맛있어. 자, 밥을 풀어가지고 여기 위에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서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적당히 매콤하면서 야채도 씹히는데 이 돼지고기 식감이 되게 재밌어요. 살코기랑 기계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쫀득쫀득하고 이 뭔가 풍미가 올라와요. 그 향신료 향이 강하진 않고. 와 이거 맛있다. 이번에 싹 얹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엘니도 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와서 먹은 음식 중에 돼지고기 레촌이랑 쌍벽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 집이 잘하는 건지 뭐 원래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맛있습니다. 오이 구운 거. 한마디로 제 취향 저격이었는데요. 식감부터 요리의 풍미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예술이야. 이번에 핫소스도 뿌려서 어느 정도 먹어주다가 이렇게 소스를 곁들이면 네. 와 진짜 맛있다. 맛의 변화구가 들어가죠. 여러분 강추예요 이거 진짜. 방금 거는 뭐 거의 한 입만 수준이었는데 위에 마요네즈 같진 않고 화이트 소스 같은 게 뿌려져 있는데 이게 맛을 되게 진하고 크리미하게 만들어줘요. 와 맨날 먹고 싶다 이거. 인생 필리핀 요리다. 돼지고기 레초는 통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간이 있는 게 아니라 살코기의 부드러운 맛하고 껍데기의 그 바삭바삭한 맛으로 먹는 건데 이거는 요리 자체가 맛있어요. 가까운 걸로 예를 들자면 크림 파스타의 그 꾸덕함과 케밥에 들어가는 어떤 화이트 소스의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 묘한 풍미가 아주 맛있었던 시식이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뭔가 모르게 살짝 불맛도 나요. 뭐 두 말 할 것 없이 제 입에는 아주 딱 맞았던 요리였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네 지금 여러분은 정신없이 먹고 있는 박현민을 보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맛있었던 요리였는데요. 밥을 꽉꽉 눌러서 그 밥을 꽉꽉 눌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올려서 맥주가 빠져서 너무 아쉽다. 돈이 없어가지고 음식이 약간 짠 편이라 그런지 맥주랑 궁합이 아주 예술일 것 같았는데 네 아쉽게도 돈이 없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짜요. 제가 짠 걸 좋아하니까 이게 진짜 맛있고 제 입에 딱 맞는다 느낄 수도 있는데 짠 걸 좀 안 좋아하시거나 기피하시는 분들은 오 짜!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입엔 찰떡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자분 두 분이 오시면 이거 하나 시켜서 밥만 하나 추가해도 양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밥이 모자라거든요. 밥 더 시킬 수도 없어, 돈 없어서. 진짜 맛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또 슬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음식이 없어요. 밥하고 궁합이 사기예요, 사기. 그래도 끝까지 싹싹 긁어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에 딱 맞는 음식이었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자세한 위치는 제가 댓글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고 밥도둑이고 저는 필리핀에서 먹었던 것 중에 투탑에 꼽습니다. 레촌 그 돼지 통구이랑 이거 방금 먹은 시식 돼지로 만든 시식이고요. 250페소로 남은 전 재산 털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마지막 카들라고에서 마지막 밤인데 헬로 카들라고 마지막 밤인데 맥주를 못 먹어서 아쉬워가지고 제가 달러가 1달러 있거든요. 근데 이 거리에 지금 메인 거리에 보면은 술 파는 곳인데 백인 할아버지가 장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1달러로 술을 살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가능하면 두 병 딱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과연 박현민은 맥주를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제 전재산 보이시죠? 1달러.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님들이 좀 계셔서 기다렸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제발. So can I have a two bottle of San Miguel Light with a one dollar? Two for $1 now. No, because it's 50 pesos, right? Yeah. No? 50 pesos to $1, so to be one. Ah, really? Then can I have one San Miguel? Yeah. Okay, thank you. okay, sorry. Dude, I've got a question for you. Don Papa you got up there. Thank you, sir. Okay, thank you. 이게 제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거 갖고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깽깽이네. 아껴 먹어야겠다 이거. 아 숙소에서 만나시죠. 그래 샀네 어떡해.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필리핀 엘니도에 있는 시식 맛집 알렉산더스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태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에 비해서 필리핀 현지 음식 조금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시식을 먹고 나니까 아, 역시 어딜 가나 맛있는 현지 음식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업로드 조금 늦어졌는데요. 일도 많았고 앨범 작업도 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